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 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개각 대상은 기획재정부 등 7곳 안팎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각 명단은 내년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 비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검증 속도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나눠서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국발 요소수대란 재현 우려에 관계부처가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앞서 우리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총서가 자국 기업들의 요소수 수출 통관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공식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판사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성향글에 대한 대응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판사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 PM이었습니다.